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는 녹음이 좋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모욕을 통해서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지 모르므로 앞으로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톡 대화 내용, 메일, SNS 대화, 같이 있었던 동료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의 경우 휴대폰이 바뀌면 다시 찾을 수 없으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동료의 진술의 경우에는 진술서나 증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직접 증언하기 어렵더라도 괴롭힘 이후 다른 동료와 사건에 대하여 나눴던 대화 내역도 좋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문서나 메모 내역 등 회사에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신고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